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꽤 쌀쌀한 날씨인데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셨네요. 반갑습니다. 이은미입니다. 아, 저 어디에 백만 화성축제라고 써있어요. 이렇게 경탄 호수공원 앞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제이니만큼 정말 멋진 추억 만들고 싶은데요. 가장 이은미답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 노래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노래 준비했습니다. 노턴입니다.
감사합니다. 제가 예상했던 정도의 크기의 함성은 아니네요. 잘 못했습니까? 이음이 노래 별로니까 아니야. 아니, 조금 더 호응해 주세요. 더 크게. 아, 오늘 하늘 좀 보세요. 구름도 한 점 없어요. 이렇게 멋진 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? 이럴 때는 노래 한 소절쯤 함께 나눠봐야 되는데 녹턴 같은 곡은 여러분들께 함께 불러주세요 라고 마이크를 넘기기가 조금 어려운 곡이라서요. 두 번째 음악은 서른지음회라는 노래 골라봤거든요. 함께 불러볼까요? 함께 불러주시죠. 작은 눈을
감사합니다. 화성 시민 여러분 좀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제가 무대 밑으로 내려가 봤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구역별로 안전을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. 대신 제 마음은 전달이 됐나요? 네. 여러분 요즘 아주 독감이 유행이랍니다. 아마 일교차가 좀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쌀쌀한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최근 제가 걸그룹 멤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응원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 즐거운 에너지 드리려고 더욱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 이 노래 부르면 항상 기립박수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. 이 노래를 마지막 음악으로 준비해봤는데 과연 여러분들께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럴 수 있을까요? 네! 그럼 한번 청해봐 주시겠어요?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!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드릴게요. 이 노래는 임재범 씨의 노래인데요. 너를 위해입니다. 아!
네, 여러분 이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앵콜을 해야 되겠어요? 더 크게. 네. 유미 씨 가신 거 아니죠? 소리가 작아요, 작아요. 아직 안 가셨습니다. 한 곡을 더 요청드려볼게요. 네, 우리 홍콩 시민분들의 뜨거운 함성이. 자, MR이 준비가 될까요, 혹시? 저희가 정말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시다가 지금 못 가고 못 내려가고 계세요. 그걸 오셨어요. 요즘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 화성 시민분들이 너무나 열광하십니다. 한 곡만 더 드릴게요. 이윤구 누나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?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작게 앵콜을 청해 주시면 제가 더 크게요!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. 이 노래 드리고 물러갈게요. 애인 있어요입니다. 노랫말 기억하고 계시죠? 함께 불러주시겠어요?
행복했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었죠? 아 정말 언제 들어도 이은비 씨 음색은 파워풀하면서도 뭐랄까요 애절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. 아 정말 멋진 호소력 있는 그런 무대를 선사해주신 이은비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